안녕하십니까. 이상일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활동하시는 용인특례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황재규입니다. 저희 용인청소년재단은 2010년 1월 1일 용인시 청소년들의 육성을 진흥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키워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과연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네, 우리 용인시 청소년재단은 수련관과 수련원, 진로센터 등 9개의 시설 이루어져 고품격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진로 교육, 학교밭 청소년 지원 및 상담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허브 역할을 하는 청소년 활동 전문 기관입니다. 그럼 시설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는 청소년 수련관과 용인시 세계구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교류 및 축제 등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사계절 썰매장과 야영장을 운영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시책에 맞춰 생존 수영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밭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795명의 학교밭 청소년에게 검정고시나 진학 지원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에서는 고교 학점제 등 교육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 진로 교육의 선두에 서서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상담센터까지 청소년 여러분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2023년에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청소년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의 시정 목표 중 꿈, 학습, 창조의 희망 교육을 교육과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두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영케어러 제도이고 또 하나는 해외 봉사 교류 확대입니다. 첫째, 영케어러라는 것은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부모 및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한창 공부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함에도 오로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처지 때문에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선진국이 가까운 일본에서도 국가적인 제도에 발맞춰서 법령 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원생들 중에 18세가 되면 지원 종료가 되어 고립 청소년이 되는데, 이들도 역시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단인 우리 용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영케어러 대상자들을 각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습 상담 진로 지원을 하고, 차후에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해외 봉사 확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안 국제 봉사 교류 활동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긴 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욕구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양하게 국제 교류, 문화 탐방,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며 용인시 자매결연 국가를 이용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용인시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봉사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청소년들에게는 더 많은 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작은 꿈을 청소년재단에서 함께 키워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실패라는 아픈 기억보단 실패란 작은 경험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재단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허브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작은 쉼터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자 합니다. 올 2023년 토끼해에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축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키우고, 함께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는 세상.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보호, 지원, 교육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소통과 배려, 도전과 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365일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개개인을 특별한 경험으로 함께 이어주고, 나아가 두려움 없이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중심의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성과 소질에 맞는 활동과 올바른 진로 선택,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 청소년 보호 정책들을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청소년 지원센터 꿈돌임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림 청소년 문화의 집, 싱갈 청소년 문화의 집,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 미래교육센터 총 8개의 시설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하나가 되어 중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입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청소년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 곳이에요.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점이 정말 감사했어요. 청소년들이 항상 웃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바라보는 세상.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